안녕하세요, 펜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번에 출시된 따끈따끈한 신상 아이패드 7세대 제품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그레이의 와이파이 128기가 제품으로 선택했습니다. 셀룰러 제품을 선택하려고 하다가 저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노트북이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 제품으로 집에서만 사용하면 될 것 같아서 구매를 했죠.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전세대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애플의 이번에 주목받고 있는 컨텐츠인 애플 아케이드가 어떻게 잘 적용되는지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봉기부터 감상하시고 제품의 제원부터 쭉 한번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봉기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개봉기 렛츠고! 자, 상자의 외곽은 마감세가 상당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리고 순백색이죠. 애플의 고유적인 색깔이죠. 개봉기 한번 칼로 이렇게 비닐을 한번 벗겨보도록 할게요. 어떤지. 칼로 째는 재미가 상당히 좋네요. 뭐 이렇게 겉을 싸고 있는 비닐 또한 약간 퀄리티가 있어 보이는 느낌. 제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겉에 비밀을 한번 벗겨내고 안에 내용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들어서 선생님 흔들어. 흔들어. 왜 이렇게 안 열리냐? 아, 이게 뭐냐? 열었습니다. 아, 아주 본체와 이렇게 라이팅 케이블하고 설명서, 충전 잭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뭐 설명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라이팅 케이블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좀 비싸죠. 고장도 잘 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번 사용해봤죠. 예전엔 저런 케이블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충전기. 자, 이렇게 구성품은 충전기, 라이팅 케이블, 그 다음에 설명서. 자, 그냥 본체가 드러났네요. 아, 좋습니다. 본체를 둘러싸고 있는 요 스티커를 이렇게 과감하게 뜯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이 스페이스 그레이를 선택했기 때문에 남자의 색깔이죠. 그레이 색깔이 품절이에요, 품절. 가장 인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뒤에 애플 마크도 잘 이쁘게 보이고. 이렇게 이번 제품은 홈 버튼이 있죠. 이렇게 개봉기와 제품의 구성품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제품의 재원을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고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제품은 색상은 실버와 스페이스 그레이, 골드 색깔 세 종류고요. 저장 용량은 32기가와 128기가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크기와 무게는 가로 250.6mm, 세로 174.1mm, 두께는 7.5mm입니다. 와이파이 모델은 483g이고요. 셀룰러 모델은 493g입니다. 버튼 커넥트는 홈 버튼에 터치 아이디 센서가 탑재되어 있고요. 제품 하단에 스테레오 스피커 2개, 그리고 3.5인치 헤드폰 잭, 전원 단자, 하단에 라이트닝 커넥터, 음량 조절, 그리고 나노 심 트레이, 그리고 음량 버튼, 이렇게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는 10.2형 LED 백라이트 멀티터치 디스플레이 IPS 기술을 탑재하고 있고요. 자, 제품 재원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초반에 제품을 구매하고 어떻게 세팅하면 좋은지 꿀팁 영상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기존에 알고 계신 분들은 놓친 부분을 참고하시고,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같이 입문자들한테는 좋은 꿀팁이니까 끝까지 감상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전원을 넣게 되면 기타 설정들을 뭐 기호에 맞게끔 설정을 하시고, 와이파이도 여러분들 환경에 맞게끔 와이파이를 설정하신 다음에 국적, 뭐 인적사항 이런 걸 입력하십니다. 그리고 음성 지원 시스템 같은 경우가 시리라고 하는데요. 시리의 음성을, 본인의 음성을 인식시켜야 시리를 불러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시리와 대화도 하고 농담 따먹기도 하고 외롭지가 않은 그런 개인 비서죠. 비서 설정을 좀 맞춰주시고, 나머지 뭐 기타 분석들, 뭐 이런 아이패드 분석, 뭐 이런 설정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튜토리얼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제품이 완벽하게 세팅되는 과정에서 인스톨 과정이기 때문에, 윈도우도 만약에 윈도우 같은 경우도 제품이 설정될 때 뭐 기타 등등 설정량이 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셋업 과정입니다. 셋업 과정에서 튜토리얼이 아무것도 없으면 보기 그러니까, 설정을 하면서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게끔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는 거니까 읽어보시고 내용을 하는 대로 본인의 기호에 맞게끔 설정을 하시는데, 설정을 하셔도 이 내용은 나중에 완벽하게 인스톨되면 사실 설정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얼추 설정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인스톨이 다 끝납니다. 아, 셋업이 다 끝나는 내용이죠. 그럼 이제 알아두면 좋은 꿀팁 설정법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키보드 설정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에서 키보드로 들어가셔서 키보드에 있는 그 내용들을 지금 제가 해제하시는 부분을 해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손쉬운 사용에서 동작 줄이기를
켜두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미묘한 애니메이션 효과인데 이거를 끄게 되면 아무래도 어플이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게 눈으로 보이실 거니까요. 적지만 배터리도 아낄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대기시간은 자동잠금은 저는 15분 정도 해놓고요. 글자 크기도 여러분들의 맞게끔, 기호에 맞게끔 자동으로 조절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손쉬운 사용에 디스플레이 자동 밝기를 꼭 켜두시는 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터치 아이디 설정에서 여러분들 지문을 처음에는 한 개만 등록하시는데 처음에 엄지손가락 했다 그러면 검지손가락, 왼손, 오른손 이렇게 총 4개를 등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래야 이 여러분들 사용할 때 왼손으로 할 수 있고 오른손으로 할 수도 있고 검지로 할 수 있고 약지로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막 등록을 해두시면 여러분들 사용할 때 상당히 편하시거든요. 이거는 꼭 하시길 추천해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개인정보에 들어가셔서 광고에서 이렇게 광고 제한을 꼭 걸어두신 걸 추천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분석도 마찬가지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꺼두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는 소중하니까요. 자, 그리고 메인 화면에 아래 보시면 가장 최근에 했던 웹과 나머지 원래 등록된 앱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 1번에서 그리고 멀티태스팅 덱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맨 아래에 있는 최근 앱 보기를 끄시면 최근에 실행된 앱이 꺼지고요. 요걸 이렇게 하고 싶으시면 다시 켜시면 요 줄 사이로 이렇게 가장 최근에 했던 앱 어플을 여러분들이 등록해서 쓸 수 있습니다. 저는 꺼버리는 걸 추천합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대각선의 버튼을 내리면 빠른 실행 아이콘 이런 것들을 등록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하냐면 제어 센터에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사용자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추가하고 싶으시면 추가를 하시고 추가하지 않으실 분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삭제를 하셔서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끔 빠른 실행 아이콘을 등록해 주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게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실행하는 것보다 빠른 작업을 요한 시점에서는 상당히 유용하니까 여러분들 꼭 설정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렇게 위젯을 등록할 수가 있는 메뉴가 생겼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이것도 설정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젯을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빠른 버튼과 위젯은 약간 다른 느낌이니까요. 여러분 보시면 어플이 어떤 느낌인지 충분히 아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추가하고 싶은 건 추가하시고 뺄 건 빼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메모장에서 쓰면 좋은 꿀팁, 키보드 꿀팁인데요. 자, 뭐 변환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빠르게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위로 누르면 뭐 쌍기역, 밑으로 누르면 뭐 부호, 숫자 이렇게 입력이 되고요. 키보드를 이렇게 양쪽으로 분리시키면 분리되는 뭐 한손 모드가 다니는 것도 꿀팁이겠죠. 그리고 제스처는 이렇게 뭉치면 빠른 실행 아이콘으로 이렇게 닫는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하시면 좋겠네요. 여러 가지 제스처가 있는데요. 그거는 따로 한번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리고 가로 모드에서 바탕화면 자체에 위젯이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게 아주 눈에 보이게 빠른 실행 아이콘과 약간 다르지만 위젯이 등록되어 있으니까 좀 더 뭔가 보기 좀 좋은 느낌이죠. 자, 이제 아이패드로 영상을 한번 볼 텐데 유튜브 영상을 한번 틀어볼게요. 제가 리뷰했던 영상을 한번 틀어볼 텐데요. 일단 세로 모드는 보기엔 아주 괜찮은 편이긴 한데 이게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이 가로 모드로 볼 때 베젤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많이 아쉬운 부분으로 좀 지적이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일반적인 뷰는 가로 모드, 세로 모드 베젤이 상당히 괜찮은데 이 동영상만 이런 부분은 조금 많이 아쉽네요. 이거 뭐 업그레이드 좀 된 부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고요. 일단 그리고 내장되어 있는 스피커가 스티레오 스피커인데 하단이 있어요. 좀 약간 단점인데 음질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좌우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네요. 그리고 제가 아이패드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아주 좋은 게임기죠. 바로 애플 아케이드. 자, 요 서비스는 이번에 애플이 야심차게 준비한 서비스라고 하는데 한 달에 6,500원 과금이 들어가는 서비스입니다. 일단은 한 달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 한 달 뒤에는 과금이 들어가는 서비스인데 일단 한 달에 한번 꽉 채우고 한번 실행해 보시고 여러분도 해지하든지 계속 하든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치 젤다의 전설을 연상케 하는 게임이죠. 요 게임 때문에 제가 아마 애플 아케이드를 계속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게임을 한번 플레이 해봤는데 여러분들 플레이 영상 한번 보실게요. 재밌습니다. 아주 게임 제목은 오션 혼2라고 하는데 추천이 좀 많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닌텐도 스위치 하겠냐?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끔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아이패드 7세대 최신 버전 한번 개봉기부터 재원
그리고 기타 서비스들, 그리고 애플 아케이드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떻게 선택하실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기존 버전과 좀 차이점이 없다고 하는데 램이 늘어났으니까 아무래도 애플 아케이드의 호환성은 좋겠죠. 아무튼 지금까지 팬이었고요. 여러분들 영상 좋아요 구독 꼭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또 좋은 영상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